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구국방송입니다. 문장 읽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며칠 전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을 가서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국민들과 한번 한판 뜨자는 걸까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크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김영삼사! 무죄라! 무죄라!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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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질서! 수사라! 경질하라! 김현철, 김정은 부대변인 물러나라. 자,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 박왕자 씨가 금강산에서 총탄에 맞아 숨진 것을 통과 의례라고 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김현철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고 의혹투성이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박영선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또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임명장 받던 날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는 박영선 장관과 그 배우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로 맞은편에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앉았습니다. 시위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을 고위공직자를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고릅니까? 그렇게 고르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장외 의원총회를 한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한번 해보자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자가 25억 7천만 원짜리 상가 투기 의혹이 일었습니다. 변명도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집니다. 자, 또 어제는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후보자입니다. 판사부부가 35억 주식 왕입니다. 아니, 재판하면서 얼마나 시간이 남길래 주식 투자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고르는 인사들은 재테크의 달인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의 왕이거나 특권과 반칙의 왕들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정부 100년을 기념하는 국무회의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겠다고. 그런데 왜 문재인 정권에는 이렇게 많은 장관들이 반칙과 특권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까?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그렇습니다. 그 많은 판사들 중에서 하필이면 고른 사람이 35억 주식 부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잊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주말 강원도에 큰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YTN이 밤 10시에 재난특별방송을 시작했고 연합뉴스TV가 10시 40분쯤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고민정 부대변인은 11시가 지나서야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과거 김의겸 대변인, 윤두환 수석, 늘 공치사할 때는 늘 등장했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고민정 부대변인도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서면 브리핑했습니다. 11시가 지나서야.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제 KBS가 밤 11시 25분에 특보체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재난방송으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과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KBS를 비판할 만큼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고민정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11시 넘어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그 다음날 0시 20분이었습니다. 재해대책회의는 그 전날 11시 11분부터 열리고 있었는데 왜 대통령은 그 다음날 0시 20분에 등장하십니까? 밤 11시 25분에 KBS가 재난방송했다고 비난하던 대통령은 왜 그 시간까지 뭘 했습니까?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분단위로 밝혀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톡스를 맞았느니 성형시술을 받았느니 호텔에 있었다느니 이런 온갖 루머를 양상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뭐 가짜뉴스 이야기합니까? 온당치 못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다면 밤 0시 20분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강원도 산불과 관련해서 밤 9시 44분 소방청이 3단계 대응으로 격상시킨 그때, 속초와 고성이 불타고 있을 때 우리의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합니다. 밝혀주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포기한 상태 같습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조사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한 30%가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41%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 받았던 41%의 득표율과 일치합니다. 그 득표율 말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문재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제1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점잖고 품위 있게 비판을 했건만 아예 무시하고 박영선 장관 후보 부부를 옆에 앉히고 김영철 장관을 맞은편에 앉혀서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들이 있으니 다들 짧게 소감을 밝혀달라고 주문한 것 말고는 인사 강행 논란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듯한, 이것은 비단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무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제 협치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문재인 정권의 끝이 어떨지 심히 걱정됩니다. 문장 읽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장관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